하고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장면은 길거리 연주회인데요. 원 안에 작게 저희 모습이 보이고요. 자, 이제 근접 촬영한 모습입니다. 사진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정말 재밌고 흥겨운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주회 장소는 전국은 물론 해외에도 알려진 광주 양림동의 그 유명한 펭귄마을입니다. 광주 양림동 펭귄마을은 다음 기회에 영상으로 따로 준비할게요. 구독해줘. 오! 이것은 샴푸를 마시는 것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도 있네요. 어딘가 범상치 않은 빨대가죠. 그 유명한 스타킹에도 출연하셨다는데 그러고 보니 저희처럼 딸새덤바 가족입니다. 자, 이 장면 빨대 가족의 초대로 저희 딸새 엄빠네가 빨대 가족을 방문한 날입니다. 둘째인 제 모습인데요. 너무 신기해서 신났습니다. 각각 아빠는 아빠끼리, 엄마는 엄마끼리, 첫째는 첫째끼리, 둘째는 둘째끼리, 막내는 막내끼리 폐 용기로 제작된 신기한 악기를 배워봅니다. 샴푸통을 들고 즐거운 우리 아빠입니다. 빨대 가족의 아빠께서 딸셋 원반에 딸셋 아빠를 지도하시는 모습. 사실 빨대 가족의 아빠와 딸셋 아빠는 신년지기라고 하십니다. 와우! 우리 엄마, 딸셋 엄마께서도 한 말씀. 율동까지 더해 합주를 연습하는 빨대 가족의 훈훈한 모습입니다. 음악으로 행복한 정말 정말 멋진 가족. 우리가 좋아하는 뽀로로 주제곡도 연주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동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방송에 출연했냐고요? 글쎄요. 방송은 방송인 것 같은데 방송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진일 뿐일까요? 책! 무에 위치한 작은 마을. 연주 소리에 아이들이 신이 났습니다. 다들 공연에 푹 빠진 모습인데요. 재밌어요. 너무 신기해요. 재활용해가지고 하는 게 너무 신기했고 또 소리도 맑아가지고 또 두 번 놀랐습니다. 신기하다는 악기 자세히 보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샴푸통, 화장품통, 또 우유통도 보이는데요. 세계 유일한 인터넷 앞만 들여다보세요. 저희 빨대 가족밖에 없습니다. 빨대 악기. 다 쓴 플라스틱 병과 빨대로 만든 아주 특별한 악기라는데요. 저런 맑은 소리가 나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네, 너무너무 좋네요. 이것이 참 분위기도 의미되고 진짜 잘하는데. 맞다, 그 집이 잘나놨네. 잘나네. 그 음이 나온다는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신기했습니다. 차려, 백골이사. 드디어 공연이 끝났습니다. 가족들의 소감은 어떨까요? 사람이 좀 처음에 많이 없어서 좀 연주가 재밌을까 싶었는데 나중에 많이 와주셔서 그게 좋았고, 사람들이랑 정을 나눌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아서 오늘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참고로 이분은 그 여자들을 내 여자를 거느리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같이 하면 뭔가 좀 즐거움이 또 배가 되는 것 같고. 오늘 가족이 연주한 악기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알고 보면 악기마다 사연이 있다는데요. 여자가 많은 집이라 샴푸통이 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들이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통으로도 만들었고요. 이렇게 통에 따라 소리도 달라진다는데요. 고음 악기 내는 통이 꼭 필요했었는데. 이거 요구르트 병은 두 번째로 높은 소리가 나거든요. 통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높은 음이, 또 커질수록 낮은 음이 나와서 화음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들의 오중주 한번 들어볼까요? 버려진 플라스틱 통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소리가 아름답죠. 오카리나 연주자였던 아빠 이일용 씨, 그리고 엄마 오명진 씨와도 연주를 하다가 만났습니다. 생업에 바쁜 부부와 학생인 세 딸,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는데요. 그 종이 악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걸 접어서 붙이면은 이제 소리가 나는 이제 그런 것을 사이트에서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이거 저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보다가 소리가 이제 아무래도 종이다 보니까 빈약을 해서 이렇게 시작된 가족의 재활용 악기 연주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자 방송에도 출연할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어떤 점이 좋았을까요? 샴푸통으로도 하니까 할 때마다 좋은 냄새도 나고 맞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만들어서 하니까 제가 약간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이 돼. 뭐 연습하다 보면 연습만 안 하거든요. 막 장난도 치게 되고 열받았던 이야기도 학교에 있었던 얘기도 막 쏟아내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가족 자체가 저희는 또 힐링이 되는 그런 게 정말 많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아빠와 딸들이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네, 보물 주우러 갑니다. 재활용품을 모아둔 곳으로 향하는데요. 악기 재료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오, 형제님. 오, 이거 색깔 좋고 넓적하게 해가지고요. 잡기도 편하고. 뭐 폭발할 일 있어? 저거 안 뚫릴걸? 자, 접수. 고르고 고른 플라스틱 통들. 과연 어떻게 변신할까요? 가장 먼저 깨끗이 세척한 통에 구멍 낼 자리를 표시합니다. 막 아무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만한 사이즈. 이 자리에는 요만한 사이즈 이렇게 해야. 아, 크기가 다르네요. 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탄생한 노하우인데요. 이제 빨대를 붙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저희 기타 튜너 할 때 귀에 놓고 맞추잖아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음정이 정확해야 합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그 기음을 맞추는 거예요. 드디어 완성된 악기. 다섯 개 구멍에 네 개 손가락을 사용해 연주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날 저녁 가족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얘들아, 손님 왔어요. 네. 자, 첫째. 거기 제2의 빨대 가족을 꿈꾸는 또 하나의 다섯 가족. 빨대 악기를 배워보겠다는 건데요. 솔 안경. 가르쳐주는 대로 금세 배우는 아이들과 다르게. 시작부터 난감한 아빠와 그리고 엄마. 소리 내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음악을 같이 하면 더 화목해질 것 같고요. 또 같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고 좋았어요. 다음 날 가족들이 다 함께 연습실로 향합니다. 일단 노래를 들어봐. 그리고 멜로디를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새로운 곡을 연주해보자는 딸들의 제안. 딸들이 선택한 곡은 걸그룹 여자친구의 신나는 댄스 음악입니다. 자, 먼저 막내가 능숙한 솜씨로 시범을 보여보는데요. 이거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네? 아까 뭐라 했냐? 유리구슬. 유리구슬요? 우리는 유리상자가 친근하죠. 편안하죠. 내친김에 안무까지 선보여보는데요. 엄마 아빠의 손발이 덩달아서 바빠집니다. 아, 이거 해보니까 좀 괜찮을 것 같네요. 살도 빠질 것 같고. 아, 살도? 아이고, 네. 연습이 거듭될수록 엄마는 점점 나아지는데요. 반면에 아빠는 스텝이 계속 꼬입니다. 갈피를 못 잡는 아빠의 두 발. 진도도 계속 제자리인데요. 아빠만 하면 끝난다. 누르는 데 발이 아니라 S타일로. 동시에 하는 게 어렵죠. 그렇죠. 포기는 없다.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 또 반복입니다. 한참 동안 연습이 이어졌는데요. 그 결과물 지금 공개합니다.
진짜 딱딱 맞죠? 사실 음악은 언어보다 힘이 더 있거든요. 힘들 때 어떤 위로도 되지만 이렇게 가족끼리 묶어주는 그런 매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있어서 좀 더 가정이 행복해지고 건전해지고 사회가 화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남다른 가족애를 자랑하는 빨대 가족처럼 여러분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